10번 부동경의 위치관계. 부동경의 위치관계. 자,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그러면 한 동경이 여기 있으면 다른 동경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알파랑 베타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똑같은 상태, 즉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가. 자, 예를 들면 알파가 30도, 그 다음 베타는 390도. 자, 각은 다르지만 동경은 일치하겠지. 알파가 30도, 베타가 390도 해버리면 동경이 둘다 여기 올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이제 이 알파 베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면, 각이 똑같으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뺐다 생각해 봐. 빼면 0이 되겠지, 똑같으니까. 근데 각이 둘다 30도면 0이 돼. 그럼 하나가 30도고 하나가 390도가 되면 빼버리면 360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360도 n이 되는 거예요. n이 0이 되면 0이 되고, 1이 되면 360. 즉, 한 바퀴 차이 나고, 두 바퀴만큼 차이 나고, 360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면 두 개의 동경은 일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빼면 360도 n이다. 요 식을 외우는 게 아니다, 그지? 식은 같으니까, 아, 빼니까 0이니까 360도 n 더하기 0 이런 뜻이 돼. 자, 두 번째는 두 동경이 반대쪽으로 서로 이렇게 일직선이 돼 있어. 즉,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나타나 있어. 자, 하나를 큰 거를 항상 알파로 쓸게. 작은 거를 베타로 해서. 예를 들면 이 베타는 30도. 자, 그다음에 알파는 210도. 자,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항상 시초선에서 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각이라 하면 안 돼. 이게 각이 아니고 이만큼이 알파란 말이야, 이만큼. 이게 알파야. 자, 일단 이렇게 알파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베타를 가지고 어떤 일정한 값을 찾아줘야 돼, 베타를 가지고. 이만큼이 알파인데 지금 요 각이랑 요 각의 크기가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베타잖아, 요게 베타. 요 알파만큼 간 데서 동경이 다시 이 베타 크기만큼 돌아버리면 180도가 돼버리지. 알파에서 요거를 베타의 각의 크기만큼 요렇게 돌아오게 되면 180도의 위치에 오게 되잖아. 그것만 이해만 하면 돼, 그게. 그래서 알파에서 이렇게 베타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빼면 요게 180도인데, 그냥 180도가 아니지. 마찬가지로 360도 n 더하기 180도,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30도고 210도, 요렇게 하면 180도야. 30도고 200. 근데 요게 꼭 30도만 해당하는 각이 아니잖아, 그지? 이건 30도도 되고, 390도도 되고, 이런 게다 되잖아. 그래서 빼면 그냥 180도가 아니고, 180도일 수도 있고, 360 더하기 180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60 플러스 180, 마이너스 720 플러스 100, 이런 각들이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n들은 지금 모든 정수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여기서 쓰는 n들은 모든 정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있어요, 이렇게. x축 대칭이. 요건데, x축에 대칭돼 있다, 이 말이야. 두 동경이 x축. 그럼 요거를 알파라고, 요거를 베타라죠. 자, 어디가 알파냐면, 요 시초선에서부터 이만큼 갖는 이 각이 알파야. 이게 알파야, 그지? 자, 알파를 일단 기준으로 딱 두고, 요 크기가 베타면 밑에 있는 요 크기도 베타일 거야. 베타만큼 더 가니까 0도가 돼버리네, 그지? 알파에서 베타, 360도를 하지 말고 0도가 돼버려. 그 경우는 더 갔기 때문에 베타를 더해주면 요 각이 360도 n이 된다, 이 말이야. 두 개를 더해주면 360도 n. 이게 이제 x축에 대한 대칭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x축 대칭을 했으니까 이제는 y축 대칭도 있겠네. 자, 두 개의 동경이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이만큼을 간이 각이 지금 알파야, 알파. 그다음에 요만큼이 베타잖아요. 요만큼이, 그지? 그럼 이제 베타만큼은 어떻게 하면? 더해주면 180이 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서 일정한 값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알파에다가 베타만큼을 더해주니까 180도, 즉 360도 n 더하기 180도다 이렇게 생각해두 배를 더해주니까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이해만 되면 돼,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더라 그런 걸 만들어내면 되니까. 자, 이제는 요 y 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두 개가 동경이 대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동경이 하나는 요렇게 되어 있으면 또 다른 하나는 요렇게 y 꼴 x로 대칭이 된 거예요. 요렇게. 요 각이 크기가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걸 알파, 베타라고 두면 잘 봐. 알파만큼 같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만큼의 크기가 요 크기잖아. 그럼 얼마만큼? 베타만큼을 더 가니까 90도가 된다. 그래서 이때는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360도 n 더하기 90도가 된다. 이 말이야. 요게 이제 y 꼴 x에 대해 대칭이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y 꼴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니까 y 꼴 마이너스 x. 그럼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요각의 크기가 똑같겠지. 요각이 요만큼의 각이가 크기가 똑같아. 자, 이거는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잖아 지금. 그럼 시초선에서부터 이만큼 알파만큼 일단 왔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요만큼만 더 가면 베타잖아, 그지? 아, 저 180이잖아. 근데 요만큼의 각은 요만큼 요 각이잖아, 요 각. 파란 게. 그럼 파란 거는 베타가 아니지. 베타를 이만큼이 베타잖아, 이만큼. 그럼 베타에서 어떻게 한 거야? 90도를 뺏는 게 요 파란 거잖아. 다시 봐. 요 파란 거 요거는 요게 베타가 아니잖아. 베타 항상 시초선에서 봐야 되니까 이만큼까지가 베타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근데 요만큼이니까 베타에서 90도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요 파란 부분은. 자, 그래서 알파에다가 파란 것만큼 들어갔는데 파란 거는 베타가 아니고 베타 빼기 90 이 말이야. 자, 요렇게 해주면 360도 n 더하기 180도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을 이항해주면 360도 n 더하기 270도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 세타가 90도에서부터 180도야. 세타가 90에서부터 180도일 때 두 각 알파 베타란 말이야. 이게 세타하고 구세타 나타내는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해서 일치하는 거는 바로 알겠지. 빼면 0도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구세타에서 알파에서 베타를 뺐다 이 말이야. 이게 이렇게 빼면 360도 n이 된다 이 말이야. 빼주면 자 8세타가 360도 n이네. 그럼 세타는 8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4, 2, 8, 4, 9, 30, 45네, 그지? 이렇게 돼. 그 세타가 45도 n입니다. 그래서 세타가 45, 근데 요 90도부터지. 그럼 45도도 되고, 90도도 되고, 135도도 되고, 180도 되고 이렇게 45도씩 계속 더해진 거예요. 자, 그 중에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은 요 135도 한 개밖에 없네. 45의 배수면 되는데 그 중에 90과 180 사이에 있는 각은 135도 한 개다 이 말이에요. 2세타와 6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그 방향이 반대더라. 그럼 이런 식으로 있다는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가 아, 6세타라는 뜻이고 요게 2세타라는 말이네. 그럼 알파에서 요게 베타잖아. 베타만큼 돌아오니까 180이지. 그래서 뺐다는 거지. 돌아오면 뺐으니까 6세타 빼기 2세타. 6세타 빼기 2세타. 자, 요놈이 360도 n 더하기 180도다 이 말이네. 그럼 여기 4세타지. 그럼 세타는 4를 나누면 90도 n 더하기 4를 나누면 45 이렇게 돼. 자, 그래서 n이 0이면 45도, 1이면 135도, 2가 되면 225도 이렇게 되는 각들이 바로 세타가 되겠네. 이때
0과 180도 사이의 각이랬지. 0과 180도 사이 각이니까 요거 두 개를, 요거 두 개.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180도가 된다. 5세타와 7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 했네. 자, 두 동경이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그럼 요 각의 크기가 일단 같은 각이네. 그럼 이만큼이 알파고 베타를 더하니까 180이 됐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2세타가 되고, 180이니까 360도 N 더하기 180도. 그 세타는 12를 나누면, 얼마고? 30N 더하기 15. 여기 15가? 이거? 30N 더하기 15네. 그럼 N을 0부터 집어넣으면 15도, 그 다음에 30을 더해주면 45도, 75도, 그 다음에 90. 이렇게 되는 각들이 이제 우리가 찾는 각이에요. 자, 그 중에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의 크기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요거 15네, 그지? 15. 그럼 최대값은 여기 12에 뿌리면 360, 11일 때네, 11일 때. 그럼 330, 345도네, 마지막에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360도가 된다. 두 각이 동경이 y골 x에 대해 대칭이다 했네. y골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여기 y골 x가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대칭이 되겠네. 그럼 요거 두 개 각이 똑같네. 그럼 이만큼이 알파지. 베타를 더 가니까 90도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즉 6세타는 360도 n 더하기 90도 이렇게. 그럼 세타는 60도 N 더하기 여기는 6, 요거 30 이렇게. 그럼 0부터 360도 사이에 요렇게 되는 세타를 개수를 구하라 했네, 그지? 그럼 제일 작은 거는 무슨 0일 때는 15, 여기다 이제 60을 계속 더해가면 75, 그래서 60을 더하면 135, 또 60을 더하면 195, 그 다음 60을 더하면 200 55, 또 60을 더하면 315, 375 넘어가니까 이제 360까지네, 그제? 60까지니까 요만큼 있겠네. 그래서 둘, 넷, 여섯 개네. 자, 이제 호도법 하는 건 호도법. 자, 60분법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각을 나타낼 때 뭐 30도 이런 거를 60분법이라, 60분법. 이제는 호도법이라는 이제 새로운 각을 하나 배울 거야. 자, 이렇게 원이 있어, 원. 자, 원이 있을 적에, 요게 반지름이래, 반지름.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똑같은 호의 길이, 요 길이도 R이야. 반지름과 길이가 똑같은 호에 대한 요 중심각. 요거를 1라디안이다 이렇게 할까. 1라디안. 반지름과 똑같은 호의 길이가 있겠지. 요 반지름하고 똑같은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그 중심각을 1라디안이다 이렇게 쓰고, 앞으로 요 라디안은 단위를 생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1, 자, 우리 사인 30도 이렇게 쓰잖아, 그치? 요런 식으로 사인 1 하면 요거는 1라디안 이 말이에요. 1라디안에 대한 사인값 이런 뜻이에요. 요 길이하고 똑같은 호의 길이가 있겠지. 요 길이가 R이면 요 R과 똑같은 호의 길이. 요 파란 거에 대한 중심각을 앞으로 1라디안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1라디안. 네? 자, 이때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할 거리야, 그지? 자, 1라디안일 때 호의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해당하는 R이 돼. R.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야. 그럼 전체 원, 즉 360도에 해당하는 전체 라디안은, 라디안일 때는 원 전체가 되겠지, 그제? 요 360도에 해당하는 각일 때는 원 전체가 될 거니까 2πr이다 이렇게 돼. 2πr. 그래서 요거를 구했더니
R은 R 요거는 2파이야. 그래서 요 36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은 2파이가 되는 거야. 2파이. 요거를 1이라고 할 때 이 전체는 그럼 2파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180도에 해당하는 각은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파이가 되겠지. 2를 나누면 되니까, 그지? 여기 360도일 때 그 전체 각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야. 그럼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80도 요거 대신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 파이 요렇게 쓰면 요거는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각을 이렇게 라디안으로 지금부터 표현할 거야. 자, 그 기준을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요거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데 파이는 뭔데? 원주율 파이야. 원주율 3.14 하는 거. 그럼 3을 대충 나누어 봐봐. 그럼 1파이가 되겠지. 1파이, 1 라디안은 파이 분어, 즉 3.14 분어 180도랑 같은 말이지. 그럼 여기 약 3으로 보면 368. 약 60도쯤 되는 각이 바로 1 라디안이 되는 57.5m 이렇게 나오고. 그게 이제 1 라디안이야. 1 라디안. 자, 이제부터는 이 도도 쓰지만 도보다는 오히려 라디안을 더 많이 쓸 거야, 앞으로. 그래서 이 라디안 각을 빨리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자, 그거 연습할 거야, 지금. 항상, 자, 기준은 이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요걸 기준으로 딱 생각을 해. 180도가 파이 라디안. 그럼 90도는 2를 나눈 거지, 2를. 90, 항상 180을 딱 기준으로 생각해. 90도는 2를 나누니까 90도는 앞으로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거야. 자, 60도는 3을 나눈 거네, 그지? 그 60도는 3분의 파이가 돼. 60도는 180을 나누기 3 한 거기 때문에 파이를 3을 나눠줘. 자, 45도는 4를 나누는 거니까 4분의 파이. 자, 30도는 6을 나눈 거니까 6분의 파이. 자, 요게 기준이야, 지금부터. 자, 요렇게 해서 외울 때 봐. 60은 3을 나누기 때문에 3분의 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워봐. 그건 잘해. 저 쉽게 외우지지.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360도는 2파이. 자, 이제 120도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 120도 뭘 나누는 이렇게 보지 말고 요것만 그렇게 기준으로 나눈 거를 기준으로 잡고 120도는 요거 두 개 거잖아. 두 개. 그 요거는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150도는 해서 150도는 요게 다섯 개 있네. 그지? 그럼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요거를 먼저 기준으로 요거를 딱 외워놔야 돼. 요거를 외워놓고 나머지 어떤 배수 관계 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뭘 곱했는가를 생각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자,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랬지, 그지? 자, 양변을 파이로 나눠봐. 그럼 1 라디안은 파이 분어 180도다, 이렇게 쓰고, 양변을 180으로 나눠봐.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라디안으로 나타낼 때, 그 다음에 각으로 나타낼 때, 도를 이용해서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60도는 몇 라디안인가, 물론 요거는 3분의 파인가 알지만, 요거를 라디안으로 고치는 거 봐. 60도인데 1도가 요거니까 60도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계산했는 게 3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어떤 각을 라디안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50도를 라디안으로 고치면 50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자, 이제 라디안을 도로 나타낼 거야. 예를 들어서 2 라디안은 얼마인가 했다. 2 라디안. 그럼 2 라디안은 1 라디안이 105분의 180도잖아. 그럼 2 라디안은 5분의 180을 이렇게 곱해서 이거 도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바로 라디안을 도로 고칠 때 요거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도를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요만큼을 곱해주면 돼. 요거는. 자, 그거를 항상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야. 10도는 라디안으로 하면 얼마인가 했다. 10도는. 그럼 10도니까 도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했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18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돼. 10도는 10도에다가 180분의 1도가 180분의 파이란 뜻이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18분의 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도는 했는데, 36도는 여기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한 라디안이다. 이렇게 돼. 그러면 6636, 638, 6532니까 5분의 파이가 돼. 이건 5분의 2파이 대생이 틀린 거예요. 자, 12분의 파이 라디, 아, 12분의 5파이 라디안은 몇 도인가 했다, 그제? 도로 고칠 때는 180분의, 아,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된다, 이제. 여기다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돼. 그러면 622, 638. 그럼 또 15. 그러면 75, 이렇게 돼. 75. 75 도다, 이렇게 돼. 라디안을 도로 고칠 때는 이렇게. 자, 30도 분의 파이다, 그제? 자, 파이는 180도기 때문에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1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도. 요게 이제 라디안으로 고치는 거, 요게 도로 고치는 거. 자, 30도다, 30도. 자, 30도는 6분의 파이래, 자가. 30도는 6분, 6을 나눈 게 30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6라디안입니다. 6라디안. 30도 분의 파이. 30도 분의 파이는 6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30분의 파이 라디안이란 말이야, 이게, 그지? 30분의 파이 라디안이 말이야. 3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숫자만 적으면 이 자체가 라디안을 나타내는 단위를 했다, 그지? 그럼 요거는 도로 고치는 거지, 지금 도로. 도로 고치면 파이분의 180을 곱하라, 이제. 그럼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예요. 파이분의 180도. 그러면 3, 6, 18 이렇게. 6도 해서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봐. 요렇게 쓰면 또 헷갈려. 파이 하는 건 그냥 어떤 숫자의 숫자. 3.14도 이 말이야, 그제? 3.14도. 위에 거는 30도 이 말이잖아. 자, 5도 분의 30도 하면 이거는 6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6도. 파이 분의 30이란 말이지, 이게. 파이 분의 30도 이 말이잖아. 도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도를 이제 라디안으로 고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파이분의 30에다가 요거를 곱하면 된다, 이제.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돼. 아, 이 도니까 참 라디안으로 고치는 거지. 180분의 파이를 곱합니다. 그럼 파이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6분의 1 라디안이 돼. 파이분의 6이 아니고 6분의 1 라디안. 648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란 거야. 자, 요게 a분의 b 파이가 되네. 여기서 ab 계산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럼 ab 계산해보자. 9, 3, 9, 7, 63, 9, 28. 9, 28. 4, 5, 20, 4, 1, 4, 4, 8, 30. 5분의 18 파이가 되네. 고치면, 호덕법으로 나타내면 5, 그럼 A가 5고 B가 18이지. 자, 그러면 18분의 5 파이를 60분법으로 나타내라. 그럼 요거는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야.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도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파이는 약분되고 10이니까 50도라는 뜻이야. 50도. 자,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호도법에서 계산할게요. 호도법으로. 요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어. 자, 요 각을 세타. 요 길이를 R이라서 R. 이때 세타는 단위가 라디안이야. 세타 단위는 라디안을 쓸 거야. 자, 호의 길이를 우리가 요거를 L이라서 L. 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호의 길이는 L이야. 중심각의 길이가 세타일 때 호의 길이는 L. 그럼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잖아, 그제? 그러면 360도일 때, 즉 2파이일 때는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지. 2파이일 때는 2파이 R이 돼. 즉 360도일 때는 전체 원의 둘레니까 2파이 R이 됩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호의 길이를 L이라 한다. 그러면 2파일 때는 2파이 R이 될까, 이거? 그래서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 이렇게 돼. 요것도 곱한 거예요, 이렇게. 2파이를 나눠버리니까 L은 R 세타다, 이렇게 돼. L은 R 세타. 이때 요 세타는 라디안을 쓴다 했다, 라디안. 세타 라디안이라는 뜻이야. 60분법을 쓰면 안 되고, 도를 쓰면 안 되고, 라디안으로 써야 돼. 자, 고를 때는 요 호의 길이는 요 각하고 반지름을 곱해버리면 그게 호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나? 요게 도였지, 도. 자, 중학교 때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어 요 각, X 도, 이렇게 했죠. 자, 그거를 지금은 이제 공식을 요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쓰니까 훨씬 간편해 보이지? 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자. 세타일 때,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해서. 그럼 중심, 각이 2파이가 될 때, 360도가 될 때,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잖아. 360도일 때, 전체 원의 넓이가 되니까 파이 R 제곱이 되네. 그럼 2파이 S는 파이 R 제곱 세타 이렇게. 자, 2파이를 나눠버리자.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이때 세타는 라디안. 자, 여기서 R 세타는 L이라 했잖아. R 세타는. 요 R 세타는 L이야. 그럼 요거는 2분의 1 R L도 되겠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또 요렇게 나타나. 요 공식은 그대로 외우고 있어야 돼. 호의 길이는 R 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 이때 각은 라디안 단위로 고쳐준다는 거.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야. 그럼 3분의 파이는 3을 나눴기 때문에 60도란 말이지, 도로 나타내면. 자, 중심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 이때 호의 길이가 요게 파이였어, 파이. 그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셔야 했다, 넓이. 중심각이 3분의 파이인데, 그때 호의 길이가 파이야, 파이. 그럼 이때 반지름을 R이라면, 3분의 파이하고 R을 곱해준 게 바로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했잖아. 그래서 R은 3이 되는 거야, 3. 자, 이게 3인 걸 알았다, 그제? 이제 부채꼴이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2분의 1, R, RL, 이렇게 해도, 지금 L 아니까 RL, 바로 써도 되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R 세타가 했을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지금 같이 R, L을 다 알 때는 2분의 1, R, L,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2. 요 반지름의 길이가 2고, 그 다음에 넓이가 2분의 3파이야.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가지고 구하잖아. 요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둡니다. 그럼 요게 2가 되고, 나눠주면 세타는 4분의 3파이가 되네.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는 4분의 파이가 3개 있잖아, 그지? 그럼 4분의 파이는 4를 나누는 거니까 45도지. 45도가 3개 있으니까 각으로 따지면 135도라는 거야. 자, 이때 호의 길이는 했나, 호의 길이. 그럼 세타는 이제 4분의 3파이고, 호의 길이는 R 세타지. 그럼 세타가 4분의 3파이고,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2분의 3파이가 되네. 요게 호의 길이 L이란 뜻이. 길이가 12인 실로, 넓이가 9인 부채꼴을 만들었어. 자,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었어. 만드는데 요거의 넓이가 9가 됐어. 그 다음에 반지름 호의 길이를 각을 요렇다라고 할 때, 길이가 12인 실로 만드는 거다, 그지? 그럼 길이가 12가 되면, 반지름을 R이라 두고, 호의 넓이를 L이라면, 길이는 2R 더하기 L이 실의 길이지. 요렇게 되는 게 요게 실의 길이잖아. 그 길이가 12가 되고. 그 다음 넓이는 2분의 1 R, 지금은 RL이라고 해버리자. 위에도 RL을 쓰고 있으니까. 2분의 1 RL, 요게 넓이인데, 그 넓이는 9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럼 RL은 18이 되네, 그지? 그러니까 요거 지금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반지름의 중심각의 크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때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L을 먼저 구해보자. L은 12-2R이지. 요 식에서 L은 12-2R이네. 근데 RL이 18이니까 RL 대신에 12-2R을 했더니 요게 18이 됐다 이 말이네. 얘를 푸는 거야 지금. 그러면 2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18이 0이 되고 R제곱 6R 더하기 9가 0이 되네. 그럼 R이 3이 되네, 그죠? 자, R이 3이 되면 L은 6이 되네. 자, 반지름은 구했네. 자, 세타고 하자. L은 R 세타잖아, L은. 그럼 6은 R이 3이니까 3 세타. 그 세타는 또 2가 되네. 그래서 각은 2 라디안. 반지름은 3. 이렇게. 자, 두 개를 더하라니까 5다. 이렇게.